내 꿈은 세상에서 접근성이 사라지는 거야. 안녕, 나는 MX 사업부에서 접근성 PM을 맡고 있는 강동원이야. 2011년부터 접근성 업무를 시작하게 됐고, 횟수로는 한 13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 내가 처음 접근성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폰들이 몇 개가 없었어. 예전에는 피처폰이라고 해서 버튼들이 있는 형태의 제품이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터치 화면으로 돼 있어서 내가 뭘 누르는지 알기가 어려워서 장애인들이 쓰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 최근에는 많이 좋아져서 장애인들도 충분히 스마트폰 내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되었어. 네, 제가 2012년도부터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갤럭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접근성 기능을 계속 강조를 하고 많이 보완을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좋아졌고 변화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단말을 쓸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톡백이라는 기능이 있고, 터치를 하게 되면 그 항목이 선택이 되고 읽어주는 기능이야. 한꺼치가 장애인복지관 함께 보는 소리와 유튜브 질러폰에 빅스비 비전은 주변의 물체를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그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해 줄수 있는 기능이야. 탑자 위에 놓인 플라스틱 펌. 소리 알림 기능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그 소리가 났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이야. 아기 울음소리나 화재 경보, 가전제품 소리, 핸드폰이 대신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났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이야. 불빛으로 알림은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가 왔을 때 카메라 플래시를 이용해서 불빛을 깜빡여서 알려준다거나 화면 전체를 깜빡여서 알림이 왔다라는 정보를 장애인에게 전달하는 기능이야. 삼성 스위치 제어 기능은 팔과 다리가 정말 불편하신 분들이 머리 뒤쪽이나 옆에 스위치를 설치를 해두고 머리를 움직여서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야. 이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접근성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고, 지금도 더 많은 장애 타입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찾고 탑재하려고 노력 중이야. 뇌병변 장애를 가지신 장애인분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였어. 그 친구가 많은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서 주변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엄마한테 사진을 보냈었어. 그 어머니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약간 글썽이시면서 기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때가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미 부모님이 사용하고 계신 폰에는 그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는데 어머님께서는 그걸 모르시고 이 기능 너무 좋다, 이 기능이 언제 출시되냐 물어보셨거든. 그래서 되게 아쉬웠어. 특히 처음에 일할 때 이런 일이 많기는 했었는데, 접근성이 뭔지,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를 잘 못한 상황들도 많았고 우선순위에 밀리는 일들이 조금 있었어. 좀 그런 것들이 잘안될때 한번 어떻게든 해보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지금은 많은 부서들이 이제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을 하고 있고, 제품을 개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접근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리만 노력을 해서 더 좋은 폰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 힘들다는 걸 느꼈어. 그래서 안드로이드 OS를 제공하는 구글과 같이 더 좋은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협업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삼성뿐 아니라 다른 안드로이드 폰들도 더 좋은 접근성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고 있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이런 접근성 기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소외되지 않고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때그때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접근성이라고 하면 장애인만을 위한 기능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개념 자체가 점점 확산이 되면서 내가 항상 쓰진 않더라도 특정한 상황에서 핸드폰을 쓰는데 좀더 편리하고 도와주는 기능의 개념으로 되어가고 있어. 그래서 난 접근성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냥 당연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 꿈은 세상에서 접근성이 사라진다.